Thank you.
모니터. 아, 세.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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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잘 들리시죠 이제? 잘 들리셔. 아 들리네요. 자 이제 거리돌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많은 분들이 안 오시네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저 골목길 보니까 옛날에 저 돈 뺏었던 형들 비슷한데. 아 갑자기 악몽 떠올랐어 지금. 우리 중학생들 돈 안 뺐죠? 절대로 담배도 안 피고 맞죠? 아 알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첫 번째 선물 걸고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곳은 어딥니까? 라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저요 라고 먼저 하신 분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요 라고 먼저 연습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목소리 크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곳은 신촌이죠?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나는 담배를 핀다! 담배 피시는 여성분이 계시는 오세요 괜찮아 담배 필 수 있지 왜 커미 아 괜찮아 요즘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담배 필 수 있지 아 본인도 펴요?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아까 안 핀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 분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두 분 빨리 올라와 자 우리 후배한테 남녀를 모시고 자 이 친구는 조금 전까지 안 핀다고 담배 절대 안 펴요 라고 한 16살 중학생 중학생 장난 아니죠? 설레죠? 네 몇 살이에요? 21살이요 21살 누나가 우리 16살 남자 보고 설렌대요 제가 좀 멋지긴 해요 아, 야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담배를 언제부터 폈어요? 저 중1 때 중1? 전파 전 네 전파 아 다시 아 됐죠? 어디서 전파가 타는 거야? 어디서 방해 전파 됐다 오케이 소영 21살이고 16살 지금 선물을 드려드리기 때문에 비록 두 분 다 후배지만 왜요? 이제 봐서 안 핀다고? 피시죠? 그래 자, 뭐 후배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지금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끊었으면 좋겠어요 형도 학교 다닐 때 담배를 피다가 27살에 금연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좋죠 좋아요 알았어요 꿈이 뭐예요? 저 아직 없어요 아 그래요 꿈을 꼭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이 친구 정말 담배 끊길 바라고 자 시간 안 끌고 그냥 가위바위보로 갈게요 가위바위보 자 한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바로 갑니다 가위바위보 맞으보시고 준비 뭐라고요? 뭐낼 거예요? 해요. 말 안 하고 본인은 뭐낼 거? 가위낸데요. 뭐낼 거예요? 저 목낼게요. 목낼 거예요. 승리 박수 주세요. 저희 우리 회장님한테 가봐요. 얘 중3이래요. 중3이래. 와 이번 분들 드려 보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분 보니까 어때요?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어디가 이렇게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헤딩이 멋있다고요? 넌 큰일 났다, 이제. 내놔. 아니, 자, 어쨌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0분 될까요, 여러분들? 시작할까요? 지금 40번째 하신 분들도 오셨어요. 그리고, 전파 타는 것 같아요 어디서 됐어요 이게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전파를 타요 예를 들어서 저쪽이나 전파를 같이 타면 갑자기 지직지직 그러면서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해해주시고 자 이제 발라드 주최 거리 노래방 저희는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무 진짜 대가 없이 나와서 이렇게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주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됐어요 그냥 저희 응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만 많이 쳐주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노래 1등 박수 뭐뭐뭐 해서 최고 많이 받아가신 1인이 얼마 받았다고요? 58만원 받아갔어요 58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저희는 아끼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걸 뜻깊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호응해 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금 뿌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금 뿌려요. 자, 나중에 계신 분들만 주는 거예요. 계신 분들만.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노래를, 이거 진짜 장난치지 말고요. 정말 장난치지 말고 노래를 정말 잘한다. 정말 올라오는데 아니면 안 돼요. 진짜로. 자, 먼저 올라오세요. 저 사람은 다 데리고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자, 봅니다. 방금 흡연하시는다는 여성분인데 오세요. 자, 아까 소개를 했고 21살 여성분. 사실 여기 알고 왔습니까? 어떻게, 어떤 계기로 왔어요? 저번주에 보고 난 다음주에 참여 해봐야겠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컬 마이크 주시고. 자, 보컬 마이크 하나 주시고요. 좋죠? 좋아요. 보컬 마이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자, 프로젝트 본명은 뭔가요? 가방에 노래인데 여자키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본인 노래를 듣고 이 앞까지 보인다! 마스크요? 거리 있으면 돼요. 야외에서 거리 지키면 괜찮아요. 물도 달라고. 뭐야 니? 가수요? 물 줘봐요. 물 있어요? 나 먹던 거 있던데 그거? 먹던 거 있네. 아저씨가 먹던 거 괜찮아요? 저번에 혹시 모자 쓰고 왔던 친구죠? 야, 얘다! 이분이 저번에 오셨다가 몰랐어요. 마스크, 아니 뭐냐면 저 마스크 벗어도 돼요? 그래서 벗어봐! 그랬더니 그 얼굴이야! 저번 주에 와서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저 잘했어요. 떨어졌는데 다음 차선이 다시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이, 노래 못 부르는데. 아니. 빨리 진행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실수했을 것 같아요. 저희 처음엔 엄청나실, 뭐야. 아씨, 안 되는데. 없잖아. 올려주세요. 이거. 넌 그냥 출연이 목적이지. 아니요. 고음 한번 해봐. 뭐? 추천. 곡추. 뭐라고? 추천. 물 달라. 곡 추천해달라. 너 도대체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얼굴?
심판해 주십시오. 냉가에 도라에는 만들어 갖고 내가 너가 진짜 여자로만 안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왜 이러세요?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똘끼 있는 스타일. 진짜. 내가 진짜 이 네가 여자만 아니었다면 내가 데리고 댕기겠다 진짜. 저 똘끼. 곡 추천 하나 해볼까? 오 그래요. 너 딱 어울리는 곡이 있어요. 소찬이 알지 소찬이. 소찬이의 Tears. 아 좋다. 선곡 정말 좋다. 너무 어울려. 완전 소찬이 같이 생겼잖아. 아니야 소. 미안해. 내가 지금 가버리는 거지 찢어버려. 다 될 거야 다 될 거야. 반주 점프 해달래. 가능해. 어디세요? 박수. 너 예선 통과야. 너 그리고 바로 5만원 꽂아드릴게요. 오 예. 야 어디 가서 너랑 진짜 아까 방금 전에 불렀던 이상한 노래들 있지. 네, 야 너하고 하나도 안 어울려. 이거 부르래 이거. 너는 그냥 오늘 회사 취직해가지고 티얼스로 조집이야. 너는 무조건 진급이야. 첫 노래 무조건 2번. 너는 무조건. 자 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결승전 진출하는 겁니까? 이따가는 또 힙합 모자 쓰고 오실 거예요. 변장을 잘하세요. 아, 21살 마이크 갖고 하시게요. 아. 네, 21살 담배 피는 녀석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얼굴 공개 다 됐다 이제. 유튜브들 지금 수십만이 보고 있다. 네, 1번 첫 번째 노래 주면 담배 피는 21살 여성분. 자, 이런 식의 여러분들 저희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께 더 드려요. 더 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여러분들이 볼 땐 최고죠? 제 눈에 볼 때는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자, 두 번째. 방금 같이 거짓말쟁이 말고. 형. 예, 또 왔어요. 잠바 색깔 바꿨다고 해서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지. 형, 긁지 마라, 진짜. 좀, 일단 자제해봐봐. 일단 사람들 가고 나서 우리끼리 하게. 아, 또 떨어질까봐. 당 떨어질까봐? 또 떨어질까봐. 아, 또 당연히 형 떨어지지. 자 일단 우리 진행하고 나서 이따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래요. 뭐 저번주에 안됐는데 이번주에 될거라는 그래요. 뭐 실력이 똑같다면 어쩔 수 없어 떨어져요. 나름대로 이번에는 안 틀라고 어두운 계열의 잠바를 챙겨. 저번주가 무슨 색이었죠? 주황색. 아 주황색. 주황색. 성이 있어요. 형 한번 진짜 동무대 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알았어. 그래 시작 전이니까 올라와.
자 우선 부르실 곡명부터. 가수 이선희 선생님의 예, 아름다운 강산 남자 키로. 와우 오늘 원하는 게 많네요 대체로 오시는 분들이. 네? C샵 N이요. C샵 N 가능합니까? C샵 N C샵 마이너 키 C샵 M C샵 마이너 이런 C샵이 아 죄송해요. 자 형 나 실용음악과예요. 진짜 음대생이에요 음대생. 자 오 가능하대요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답니다. 자 과연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 선생님. 이선희 선생님 마이크 받으시고 네. 분명히 마스크 벗어도 돼요? 잠깐만 형이 헛소리 할 것 같아서 와봐봐. 자 지금 키 C샵 마이너 키예요. 네 C샵 마이너 예. 예 감사합니다. 남자 키죠? 아까 C샵 마이너 키 여자 키 아. 남자 키가 없어요. 아 없어요. 예, 그냥 C샵 마이너 키면 마이너 아, 키지. 예. 여기서 내리면 8, 8키를 내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어디서 듣고 온 거야? 마스크 벗어줘요 아니면? 어 그래 벗어요. 그 내려가. 야 보니까는 어차피 왕곡의 의의를 두자고. 다 같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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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잘했어요. 소리 저 딱 엔딩 딱 좋아요. 아니요 원래 저희 예선에서 1절이에요. 1절 맞아요 원래. 예선 1절이에요 형 그만해 이제. 적당해 적당해. 그래, 적당히 하세요. 잘했죠? C샵 마이너. 박수 한번 주세요. C샵 마이너. 어 잘했어요. 그 도전하세요. 아직 가는 거 아니니까. 자 참가비. 참가비. 네, 참가비. 너 참가비 하러 왔지? 아니 그런 거 에라 그랬어 지금. 아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